100억 원대 빌딩 부자로 알려진 서태지 씨가 최근 임대료를 못 받아 속을 썩인 사실이 판결로 드러났다. 서 씨는 서울 논현동 소재 6층 빌딩을 보유했다. 작년 국세청 기준 시가가 102억 원에 달하는 알짜 부동산이다. 서 씨는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모 씨에게 이 빌딩 2에서 5층을 빌려줬다. 월세 3,400만 원, 관리비 942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다. 그런데 2012년 9월부터 매달 집세가 밀렸다. 이듬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변 씨가 버티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 강인철 부장판사는 서 씨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. 재판부는 변 씨가 건물을 비워주고 서 씨에게 밀린 임대료 3억 2,800만 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. 재판부는 변 씨가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 사용한 악의의 수익자라며 이같이 판결했다. 재판부는 다만 서 씨가 빌딩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변 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, 임대료를 9% 감액했다. 재판부는 서 씨가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 등에 반대하는 바람에 변 씨가 건물 용도를 변경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. 서 씨는 서울 논현동 빌딩과 묘동 빌딩 등 총 160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 인사이트 뉴스팀.